이번에는 2단계 포토샵 작업으로 심볼로그를 활용할 배경과 메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메뉴의 New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Ctrl과 N을 동시에 눌러 새 도큐멘트 창을 엽니다. New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수치 단위를 픽셀로 바꿔주고 너비를 800, 높이를 130, 해상도 72, 컬러 모드는 RGB 컬러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장 먼저 심볼 로고, 배경 이미지, 메뉴를 위치시킬 공간을 나누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뷰, 룰스 메뉴를 클릭하거나 단축키 컨트롤과 R을 눌러 눈금자를 활성화합니다. 나타난 눈금자 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임의로 단위를 설정할 수 있는 선택 메뉴가 나타납니다. 도큐멘트 창을 픽셀 단위로 생성했기 때문에 눈금자 단위도 픽셀을 선택하여 작업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가이드라인을 표시하기 위해 툴박스의 돋보기 툴을 이용하여 확대하거나 윈도우 인포 메뉴를 선택하여 인포 팔레트를 꺼내서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쪽 눈금자에서 아래로 마우스 드래그를 하여 60픽셀 지점에 가이드라인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180픽셀 지점에도 표시합니다. 이 왼쪽 공간에는 심볼 로고, 여기는 로고를 활용할 배경 이미지, 그리고 여기엔 메뉴를 만들어야 되겠죠? 먼저 메뉴의 배경을 만들기 위해 레이어 팔레트는 계속 꺼내두고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하단 옵션에 Create a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하여 새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사각 선택 툴을 선택한 후 상단 옵션 바에서 스타일이 노멀임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사각 영역을 표시합니다. 툴박스에 Foreground 정경색을 클릭하여 샵 B7A90B로 색을 설정한 다음 단축키 Alt와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 툴박스에서 문자 툴을 선택하고 윈도우 캐릭터 메뉴를 선택하여 캐릭터 팔레트를 켜줍니다. 화면 설계 기획서에 제시된 내용을 확인하며 폰트의 종류는 견고딕, 볼드체, 크기는 18포인트, 색상은 샵 3B3B3B로 지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위치에 마우스 커서를 클릭하고 회사 소개 낮은치기란 샘플 갤러리 커뮤니티 온라인 문의를 입력합니다.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이용하여 이처럼 텍스트 사이의 간격과 위치를 적절히 조절합니다. 롤 오버를 하였을 때 텍스트도 만들어야 하므로 레이어 팔레트에서 방금 입력한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단축키 Ctrl과 J를 눌러 간편하게 레이어를 복사합니다. 복사된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텍스트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합니다. 이제 심볼 로고를 배치하기 위해서 파일, 플레이스 메뉴를 클릭하여 이전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logo.ai 파일을 가져옵니다. 플레이스 버튼을 클릭하고 OK 버튼을 클릭. Shift를 누르면서 크기 조절점을 움직여 적당히 크기를 조절하고 왼쪽 영역에 위치시킨 후 엔터를 누릅니다. 이 로고의 태극무늬를 활용하여 이 부분의 배경을 만들기 위해 로고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를 단축키 Ctrl과 J를 눌러 복사합니다. 복사된 로고 스마트 오브젝트를 이동 툴을 이용하여 옆으로 이동시키고 Edit, Pre-Transform 메뉴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Ctrl과 T를 눌러 로고의 크기 조절점을 나타낸 후에 크기를 살짝 키워 엔터를 누릅니다. 레이어, 레스터라이즈, 스마트 오브젝트 메뉴를 클릭하여 복사된 로고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를 일반 레이어로 전환시킨 후 사각 선택 툴로 태극무늬 부분만 지정합니다. Select, Inverse를 눌러 선택 영역을 반전시키고 Delete를 눌러 태극무늬만 남긴 후에 단축키 Ctrl과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태극 무늬만 남겨진 로고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레이어 팔레트에
락 트랜스퍼런트 픽셀, 이 투명 픽셀 잠금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정경 색상 이렇게 지정하고 단축키 Alt와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이동 툴로 태극무늬를 이동시키고 단축키 Alt와 Shift를 누르며 우측으로 드래그하여 수평 복사합니다. 우선 간격은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태극무늬를 7개 더 복사합니다. 이 무늬들의 간격을 일정하게 조절하기 위해 마지막 태극무늬의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 방향키를 움직여 적절한 위치로 배치시킨 후첫 번째 태극무늬 레이어를 클릭, Shift 누르며 마지막 태극무늬 레이어를 클릭하여 9개의 태극무늬를 모두 선택합니다. 이때 옵션 바에서 Distribute Horizontal Center 아이콘을 클릭하면 간격이 일정하게 조절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레이어를 선택하고 단축키 Ctrl과 Alt, Shift, E를 눌러 합칩니다. 새 레이어에 지금까지 작업한 모든 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졌죠? 사각 선택 툴로 다음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따라 로고를 선택하고 단축키 Ctrl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다시 단축키 Ctrl과 N을 눌러 너비는 180, 높이는 60을 확인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 도큐멘트가 나타나면 단축키 Ctrl V를 눌러 붙여넣기를 합니다. 파일, Save for Web, 디바이스 메뉴를 클릭하고 JPG로 설정한 후 Save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이름은 로고로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로고 창을 닫고 다시 작업 창으로 돌아옵니다. 사각 선택 툴로 로고 이미지를 이용하여 만든 배경 이미지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따라 선택 영역으로 지정하고 단축키 Ctrl과 C를 눌러 복사한 후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단축키 Ctrl과 N을 눌러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단축키 Ctrl과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파일, Save for Web, 디바이스 메뉴를 클릭하고 JPG로 설정한 후 파일 이름을 탑, 언더바, BG로 하여 저장합니다. 배경 이미지 창을 닫고 다시 메인 작업 창으로 돌아와 단축키 Ctrl과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 툴박스의 자르기 툴을 선택하여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따라 메뉴 영역을 드래그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1과 두 텍스트 레이어만 남겨두고 나머지 레이어는 모두 휴지통으로 드래그하여 삭제합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표시하기 위해 뷰, 클리어 가이드 메뉴를 선택하여 가이드라인을 지웁니다. 왼쪽 눈금자 가이드라인을 꺼내서 텍스트 사이에 적당한 위치에 가이드라인 네 줄을 표시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롤 오버용 텍스트 레이어에 눈 아이콘을 클릭하여 숨겨놓고 툴박스에서 분할 툴을 선택한 다음 옵션 바에 슬라이스 프롬 가이드 버튼을 클릭하여 적용합니다. 자, 다음으로 파일, Save for Web 디바이스 메뉴를 다시 클릭하고 JPG로 설정한 후 파일 이름을 메뉴로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롤 오버용 텍스트 레이어도 분할 이미지로 저장하기 위해 원래의 텍스트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숨기고 흰색 텍스트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하여 롤 오버용 텍스트 레이어만 보이도록 합니다. 파일, Save for Web 디바이스 메뉴를 클릭하여 파일 형식을 JPG로 설정한 후 이번에 파일 이름을 메뉴 언더바 오버로 하여 저장합니다. 이번에는 플래시 배경 이미지 만들기 부분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단축키 Ctrl과 N을 눌러 New 대화 상자를 나타난 후 너비를 620, 높이를 150, 해상도를 72 픽셀 퍼 인치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플레이스 메뉴를 클릭하여 일러스트로 제작한 로고.ai 파일을 불러옵니다. 엔터를 누르고 레이어의 팔레트에서 로고 스마트 오브젝트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일러스트 파일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데 한국과 나전 글씨를 지우고 단축키 컨트롤과 S를 눌러 저장한 후 일러스트레이터를 닫습니다. 다시 포토샵 작업으로 돌아가게 되면 로고 이미지가 자동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고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레이어, 레스터라이즈, 스마트 오브젝트 메뉴를 클릭하여 일반 레이어로 만듭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락 옵션에 투명 픽셀 잠금 아이콘을 클릭한 후 정경색을 샵 CCCCCC로 지정한 후 단축키 Alt와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태극 무늬가 세로로 배치할 경우 세 줄이 배치될 수 있도록 단축키 Ctrl과 T를 눌러 태극 무늬 크기를 조절하고 이 부분에 위치시킨 다음 단축키 Alt와 Shift를 누르며 태극 무늬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7번 더 복사 배치한 후 레이어 팔레트에서 클릭, Shift를 누르며 또 클릭하여 이렇게 모든 태극 무늬 레이어를 선택하고 레이어, 머지 레이어 메뉴를 선택하여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줍니다. 한 줄의 태극 무늬 레이어를 선택한 후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단축키 Alt와 Shift를 누르며 복사합니다. 역시 클릭, Shift를 누르며 또 클릭하여 머지 레이어를 적용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하고 정경색을 샵 EFEFEF 배경색을 샵 CCCCCC로 지정합니다. 툴박스에서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상단 옵션 바에 그라디언트 에디트를 클릭합니다. 그라디언트 에디트 대화 상자에서 첫 번째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를 선택합니다. 옵션 바에서 리버스가 활성화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쉬프트를 누르며 마우스로 이 부분까지 수평 드래그하여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로고를 배경에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레이어 팔레트의 로고 레이어를 선택하고 팔레트 상단 옵션에서 오퍼시티를 50이나 40% 정도로 변경하여 불투명도를 조절해줍니다. 파일, 플레이스 메뉴를 클릭하여 로고.ai를 불러옵니다. Shift를 누르며 정비례로 이미지 크기를 적절히 조절합니다. 다음과 같은 위치로 배치한 후 엔터를 눌러 정착시킵니다. 플래시 배경 이미지가 완성되었으므로 파일, Save for Web, 디바이스 메뉴를 클릭하여 파일 형식을 JPG로 설정한 후 Save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파일 이름은 FLA_BG로 저장합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소스 편집하기 부분을 작업하기 위해 제공되는 이미지 소스를 불러오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거나 간편하게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셔도 좋습니다. 이미지 1.jpg를 불러온 후 레이어 팔레트에서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일반 레이어로 전환하기 위해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고 New 레이어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툴박스에 마술봉 툴로 이미지를 간편하게 편집할 수 있는데 마술봉 툴을 선택하고 흰색 배경을 클릭해 봅니다. 흰색 배경 영역만 선택되어지겠죠? 이때 딜리트를 눌러 배경을 삭제합니다. 저장하기 전에 불필요한 공간을 잘라내기 위해서 이미지 트림 메뉴를 클릭하여 트림 대화 상자에서 Transparent Pixel을 선택하고 이 트림 어웨이 부분을 모두 활성화합니다. 단축키 Ctrl과 D를 눌러 선택 영역 표시를 해제하고 파일, Save for Web, 디바이스 메뉴를 클릭하여 파일 형식을 이전과 다르게 PNG 파일로 설정한 후 Save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이름은 이미지 1로 하여 저장합니다. 제공 소스 이미지 2.jpg 파일을 찾아 불러와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이미지 레이어로 만듭니다. 툴박스의 펜 툴을 선택하고 상단 옵션 바에서 패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사물과 배경의 경계선을 따라 클릭하여 처음 클릭 지점에서 패스 선을 연결한 후 단축키 컨트롤과 엔터를 눌러 패스 영역을 선택 영역으로 전환합니다. Select, Inverse 메뉴를 클릭하여 Delete를 눌러 배경을 삭제합니다. 이 이미지 역시 여백을 잘라내기 위해 Trim 메뉴를 선택하여 이전과 같이 설정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저장하고 이름을 이미지 2로 저장합니다. 이미지 3, 이미지 4, 이미지 5.jpg 파일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미지를 편집하여 각각 png 파일로 저장합니다. 본문 콘텐츠 이미지 제작을 위해 단축키 컨트롤과 N을 누르고 너비 580, 높이 140, 해상도 72픽셀 퍼 인치로 설정합니다.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Select All 메뉴를 선택하여 전체를 선택 영역으로 표시합니다. Edit, Stroke 메뉴를 클릭한 후 스트로크 대화 상자에서 너비를 5픽셀, 컬러는 샵 999999, Location을 Inside로 설정합니다. Select, Deselect 메뉴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 파일, Open 메뉴를 클릭하여 앞에서 제작했던 이미지 1.png 파일을 불러옵니다. 불러온 파일을 작업창으로 드래그한 다음 크기를 조절하여 배치합니다. 이미지 2.png 파일과 이미지 3.png 파일도 불러와서 적절히 크기를 조절하고 배치합니다. 파일, Save for Web Device 메뉴를 클릭하여 JPG로 설정한 후 파일 이름을 바디로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파일, New 메뉴를 클릭하고 너비는 180, 높이는 150픽셀, 해상도는 72픽셀 퍼 인치로 설정합니다. 파일, Open 메뉴를 클릭하고 이전에 제작한 이미지 5.png 파일을 불러옵니다. 작업창으로 드래그하여 옮긴 후 적당한 크기로 줄이고 배치합니다. 필터, Stylize, Find Edge 메뉴를 클릭하여 윤곽선 추적 필터를 적용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1 레이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블렌딩 옵션 메뉴를 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이너 글로우를 체크하고 블렌드 모드를 노멀, 색상은 샵 0600FF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Save for Web Device 메뉴를 클릭하여 JPG로 설정하고 Save 버튼 클릭, 파일 이름은 Left Underbar Image로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포토샵에서 마지막으로 하단 제작하기를 작업하겠습니다. 파일 New 메뉴를 클릭하고 너비 800, 높이 70, 해상도 72로 설정합니다. 윈도우 메뉴에 인포 팔레트를 꺼내고 왼쪽 눈금자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180 픽셀 지점에 가이드라인을 표시합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앞에서 제작한 로고.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작업창으로 이동시켜 왼쪽 영역에 배치합니다.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디세츄레이트 메뉴를 클릭하여 흑백 모드로 전환합니다. 오른쪽 영역에 그라디언트 배경을 만들기 위해 레이어 팔레트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한 후 툴박스의 사각 선택 툴로 가이드라인을 따라 영역을 선택합니다. 툴박스에서 전경색은 샵 CCCCCC, 배경색은 흰색으로 지정하고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합니다. 상단 옵션 바에서 그라디언트 에디트를 클릭하고
Foreground to Background를 선택합니다. OK 버튼을 누르고 선택 영역 안에 Shift를 누르며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하여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분할 툴을 선택하고 상단 옵션 바에 Slice from Guide 버튼을 클릭한 후 파일, Save for Web Device 메뉴를 클릭하여 JPG로 설정하고 Save 버튼을 클릭한 후 파일 이름은 Bottom으로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